어려워야 좀 맞추는 재미도 있고 맞췄을 때 더 기쁘잖아요.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처음 해봤는데 다음에 또 해봐도 될 것 같아요. 지은이 그쵸? 좋다 좋다. 재밌다. 자 그러면 우리 결과 발표할 때 남았는데요. 자 우승자는 긴장감 있게 로바로바로 시작 바로바로 유민사 무려 9점. 저 한 문제표가 다 맞췄어요. 1등 1등 뭐 저거 있나요? 선물? 소감. 1등 선물 있죠? 선물 있나요? 저의 뽀뽀. 오! 오! 사랑 우리의 사랑. 아니요 이제 라자랄로 이제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. 피해 소감을 한 말씀해 주세요. 아 사실 저 처음에 이거 진짜 저도 오늘 질문을 오늘 처음 봤어요. 근데 봤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틀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막 보기 있거나 이러면 좀 쉽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맞아 보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. 제일 근데 낮은 점수 받은 사람 누구예요? 꿀등 나 아닌데 몇 점이에요? 나 아닌데 유정이 4점이에요. 난 안 적어놨어. 유정이래요. 아, 유정이보다 많이 받았어요. 나 모르겠어. 7? 8? 7? 나랑 동점이 있나요? 7 아닌가요? 상아 언니가 9. 적어주신다. 주현 8. 네. 나도 7. 맞네. 주현 8. 상아가 9. 상아 9. 초원 6. 안 돼! 유정 4. 유정 4. 유정 4. 유정 4? 너? 두구두구두구두구. 여러분, 유정이 5점이랍니다, 여러분. 아, 5점이에요? 다행, 그 다행이다. 자, 뭐가 다행이야? 유정 씨는 네. 앞으로 저희 라이선 컨텐츠를 좀 열심히 복습을 네. 해주시고. 사과를 받아주세요. 아, 귀여워. 사과를 받아주세요. 받아줄게. 저 미리 그려놨는데. 뭘지 벌지? 아이. 집 가서 시킬게요. 아, 집 가서 하는 걸로. 숙소 가서 시키자, 우리. 분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유지영 씨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 문제지만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서밋은 몇 개 정도 맞췄을까요? 맞아요. 서밋 몇 댓글로 개 알려줄래요? 과연 10개 다 맞춘 서밋이 있을까요? 과연 서밋 거짓말.